먼저 잘 모델링된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와 줍니다. 저는 스케치팹에서 구매한 꽃 모양을 하나 가져올게요. UV 매핑이 깔끔하게 되어 있을수록 퀄리티가 더 좋게 나오니 UV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델링을 불러와 주세요. 이리디센트한 이미지를 하나 찾아줍니다.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홀로그램 텍스처, 이리디센트 텍스처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하게 원하는 색감의 이미지가 따로 있으시다면 포토샵에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가우시안 블러 한번 해주시고 픽셀 유동화로 이미지를 뭉개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우시안 블러를 적당히 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톡 이미지 텍스처 가져오신 분들도 똑같이 적용해주겠습니다. 브러쉬 툴로 이미지 위에 검은색 색칠을 무작위로 해줍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같이 유리에서 반사되는 색감들을 살짝살짝 얹어줍니다. 다 되셨다면 저장해주세요. 자,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서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고 3D 뷰포트를 렌더링 모드로 바꾸어주세요. 쉐이더 에디터에서 오브젝트 에디터를 월드 에디터로 바꾸어줍니다. 방금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라이팅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월드 프로퍼티스의 Surface에서 컬러를 Environment 텍스처로 적용해주세요. 오픈 클릭하고 방금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와주면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가 월드의 배경이 되어 라이팅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노드 랭글러 애드온 사용해서 이미지 텍스처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생성해주겠습니다. 매핑에 로테이션 사용하면 월드 이미지가 로테이션 되어 빛 정보를 로테이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의 빛 정보만 사용하고 렌더링은 검정색으로 하기 위해선 백그라운드와 아웃풋 사이에 믹스 쉐이더 하나 생성해주시고 백그라운드 복사에서 쉐이더 노드에 연결해 주신 후 컬러 값을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이트 패스 생성해주시고 is camera lay를 팩터에 연결해주면 백그라운드의 빛 정보는 유지한 채로 배경은 검은색으로 렌더링 됩니다. 이제 장미꽃에 유리 매터리얼을 입혀줄 건데요. 일단 노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보시면서 노드와 값들을 세팅해주세요. 노드 세팅 다 해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봤던 그런 글라스 프리즈마트가 완성되었을 거예요. 쉐이더 노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이어 웨이트로 샤프한 부분과 넓게 퍼진 부분을 구분해 주었어요. 잠깐 레이어 웨이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믹스 쉐이더의 위쪽 쉐이더는 넓게 퍼진 안쪽을, 아래쪽 쉐이더는 샤프한 가장자리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부분은 글라스 매테리얼 사용해서 빛이 맺히는 부분을 표현하였고 안쪽 부분은 스크래치 텍스처와 트랜스페어런트 사용해서 빛이 잘 투과되지만 중간중간 스크래치가 나 있는 느낌을 표현하였습니다. 스크래치 텍스처는 아래 더보기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드 쉐이더 에디터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스트렝스는 이미지 기반으로 월드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입니다. 라이트의 스트렝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 매터리얼 쉐이더의 위쪽 믹스 쉐이더의 팩터는 먼지의 농도를 조절하고요. 레이어 웨이트의 블렌드는 어느 범위까지 빛이 맺히게 할 것인지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글래스 BSDF IOR은 빛 굴절도입니다. 빛 굴절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바뀌니 조금씩만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최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시고 블렌더의 컴포 세팅이나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로우나 스파클 같은 요소를 추가해주시면 더 멋진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어프스 대부였고요. 더욱 많은 튜토리얼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